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의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는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유력 가문인 메디치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으며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문의 전성기를 이끌어 위대한 로렌초라고 칭송받은 로렌초 대 메디치가 보티첼리를 후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종교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주로 그린 보티첼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수수께끼처럼 담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신화의 이야기를 그릴 때 실제 전해지는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해낸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결혼을 축하하고 가문의 번영을 나타내는 의도로 그려진 봄 또한 신화에는 그 내용이 없는 보티첼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비너스와 클로리스, 헤르메스 등은 하나의 이야기에 동시에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사랑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긴 금발머리를 늘어뜨리고 아름다운 곡선의 몸매를 드러낸 비너스는 고혹적이고 도도한 표정으로 관람자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위에서 날고 있는 어린아이는 비너스의 아들 큐피드입니다. 큐피드의 사랑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누구든지 처음 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눈을 가린 장난꾸러기 큐피드의 화살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사랑은 예고 없이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너스의 오른쪽에 있는 세 명의 여인은 비너스를 모시는 산미신입니다. 각각 순결, 사랑,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세 여인은 몸에 실루엣이 드러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서로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산미신은 여자의 아름다운 육체를 다각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미신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입니다. 주로 두 마리 뱀이 휘감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는 것으로 상징되는 헤르메스는 이 작품에서 지팡이를 높이 들어 어두운 구름을 휘젓고 있습니다. 겨울을 걷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업의 신이기도 한 헤르메스는 금융업으로 성공했던 메디치 가문이 상업을 중요시했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림 오른쪽에는 나무 사이에 있는 시퍼런 남자가 한 여자를 낚아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퍼런 남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이고 여자는 제피로스가 짝사랑한 꽃의 요정 클로리스입니다. 그래서 제피로스는 입안 가득히 바람을 물고 있고 클로리스의 입에서는 꽃들이 떨어져 내립니다. 클로리스는 제피로스에게 잡히는 순간 봄과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하게 됩니다. 잔잔한 꽃무늬가 들어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바로 클로리스가 변한 플로라입니다. 서풍 제피로스로 인해 꽃이 피어나고 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림의 배경에 있는 일자로 곱게 뻗은 나무들은 오렌지 나무입니다. 오렌지는 메디치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너스 뒤에 있는 나무들은 가지가 반원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 자연스럽게 비너스에게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림 오른쪽에 클로리스의 자세처럼 똑같은 각도로 휘어진 나무는 월계수입니다. 월계수를 뜻하는 라틴어는 로렌초 메디치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많은 인물들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풀밭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꽃도 발에 밟힌 것이 없어 마치 인물들이 꽃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속 꽃들은 170여 종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티첼리는 엄청난 정성으로 꽃의 도시 피렌체에 실제 있었던 꽃들을 하나하나 그려넣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서풍이 불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유력한 가문으로서 생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던 메디치 가문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다시 정치적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보티첼리의 봄은 신혼부부의 사랑의 결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추운 겨울이 가고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그림이었습니다.